찬양이 의지가 될 때도 있지만 굉장히 구슬프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분명 사랑해서 결혼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짝이다 싶어서 믿고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끝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들 때 있잖아요. 어떠신가요? 피할 수 없는 사랑과 전쟁을 결혼 생활에서 나도 한 번은 겪었다. 우리 솔직히. 솔직히. 진짜 조심하세요. 예, 웃음으로 저는 대신하면 안 될까요? 네. 네. 좀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솔직히. 되나. 솔직히. 아, 솔직히. 얘기해야 되나 말. 그런데 사랑하는 만큼 찐하게 겪는다라고 하는 말로 대신을 이렇게 해도 되지요. 그 다음, 예, 찐하게 보통 바로 말 빨리빨리 넘기려고요. 네. 네. 저는 그, 우리, 대구의 이건호 목사님께서 이제 사모님 등에 이제 십자가 몇만 번 그리셨다라는 얘기를 저는 사실 그래야지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저도 몇 년 전까지 좀 마음이 힘든 그런 시기를 겪고 요즘에 조금 딸같이 보이고 애틋하기도 한데 그때는 좀 마음에 얼마나 힘들었냐면은 기도를 막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혼이라는 글자도 생각할 정도로 막 그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께 진짜 막 너무 화가 나서 정말 하나님 막 옆에 자고 있는데 못돼 처먹었어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제가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네. 진짜 선명하게 너도 못돼 처먹었어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 너무 사실은 이런 응답을 이런 반응을 기다리고 놀랐어요. 근데 이제 아 그렇구나 결국에는 나보고 바뀌어야 뭔가 해답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긴 했죠. 네. 진짜 솔직한 고백. 그러네요. 네. 저도 어떻게 좀 무슨 사랑과 전쟁이야? 이렇게 포장을 좀 하고 싶었는데 네. 전도사님까지 이렇게 고백을 하시니까 네. 아 저도 역시 전쟁은 인류의 오랜 역사구나. 네. 그런 생각입니다. 피할 수 없구나. 네, 이런 생각으로 대신해봅니다. 네.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장주희 부장이 네. 이런 싸웠다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못 들었어요. 항상 화목하신 것 같고. 만난 지 또 얼마 안 됐으니까 할 기회가 없었고. 네. 저는 남편 만난 지가 35년째예요, 올해가. 그래서 연애 7년, 신혼 3년, 그 전반기 10년 동안에 모든 그 싸움의 전술들을 다 구비하고 치열하게 하고 나서 이제 후반전은 굉장히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뭔가 이렇게 눈빛이 아련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오늘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사랑과 전쟁 있으시죠? 왜 저보고 있나요? 아련했어요. 네. 얘기 들어보니까 역사를 사는 건 필연이다. 어떡하겠습니까? 네. 똑같은 얘기죠. 그렇게 어떻게 잘 살아가야 될지를 또 배워가는 거고 또 익혀가는 거고 선배들 얘기를 통해서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또 그 단계에서 또 살아가야 될 또 한 번의 학교는 아니지만 또 한 번의 학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까 그 한 번쯤은 있으셨잖아요? 라고 물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노라고 대답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 너무 그렇죠. 많았죠. 적어도 한 번쯤. 네, 저는 아까 그 만나신 지 35년? 네. 되셨다 그랬죠? 저는 올해가 그 결혼 37주년? 네, 37년. 10년 연애하고, 그 연애라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다. 네. 그리고 결혼 생활 37년. 살 만큼 살았죠. 갑자기 47년. 네. 아이고야. 나이는 묻지 마세요. 그 사람들, 네. 오, 저 목사님 너무 일찍? 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 가운데 정말 그 피나는 투쟁이 있었죠.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요즘은 참 평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네. 저는 전쟁의 대상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부부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시어머니 27년 모시다 보니까 갈등의 대상이 시월드 쪽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하고 아주 치열하게 예, 이렇게 조금 마음속에 그 좀 골마 터진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남편하고는 애련한 전우애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공공의 전우애. 네. 오늘 흥미진진하게 네. 이렇게 이야기를 열어봤는데요. 피할 수 없는 부부 사이에 폭풍우에 괴로우신 분들 오늘 이 시간에 집중해 보신다면 좋겠습니다. 자, 목사님들의 설교를 먼저 들어보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김현식 목사님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아멘. 한 번은 이런 게임을 했습니다. 낱말에 단어를 놓고 이렇게 말로 설명하고 몸으로 설명해서 맞히는 게임인데요. 단어는 부부지간이었어요. 남편이 아내 보고 열심히 설명합니다. 자기와 나와 같은 사이는 뭐지? 네 글자! 그랬더니 원수지간! 아,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네, 참 달라도 참 많이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요, 원래는 예쁘고 신앙심 좋고 야무져서 한눈에 남자분이 반했던 사이고요. 또 여자분도 너무나 너그럽고 성품이 좋아서 저런 남자가 왜 이제서야 나타났을까? 이렇게 해서 결혼한 부부입니다. 그런데 앞불싸 예, 매력 포인트가 갈등 포인트가 된 거죠. 그래서 아내가 야무진 게 껌껌이 잔소리고 껌껌이 문제를 삼을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그 넉넉하고 너그러운 성품이요. 아주 우유부단해서 속을 치고 가슴을 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약점이 강점이 되고 강점이 약점이 될 수 있는데요. 서로 좋은 면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매력 포인트를 갈등 포인트로 갖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부 문제가요, 그냥 부부의 갈등으로 끝나지 않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종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부부가 싸움을 하게 되면은 꼭 자식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예, 남편하고 아내가 막 싸우고 난 다음에 이제 남편이 화가 나서 문 닫고 탁 나가면 아내는 자식을 끌어들여서 내가 네 아빠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고 막 울면은 아이는 엄마를 위로하면서 엄마 엄마 울지 마 그러면 니캉니캉 잘 살아보자 이러면서요 아내와 그러니까 엄마와 자녀가요 한 팀이 되는 거예요. 똘똘 뭉쳐서 한 팀이 됩니다. 그러면 아빠가 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요 아주 썰렁해요 집안 분위기가. 그리고 머물 자리가 없어져요. 그런 시간들이 하루 이틀 지나 보십시오. 예, 남편의 마음이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데 마침 어떤 부인이 이 남편의 마음을 공감하며 다가옵니다. 오빠 힘들지? 아. 네, 이 오빠 힘들지 하고 나타나는 여인 때문에 아빠는 이 오빠라고 불러주는 여인과 한 팀이 되고 또 엄마는 자녀와 한 팀이 되어서요. 예,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우리가 참 부부 문제는 풀기 어려운 상황이 참 많구나.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난제를 풀어갈 때는 제가 조금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는 법이 있어요. 미로찾기처럼요. 출발점에서부터 이렇게 답을 찾아가려면 자꾸 함정에 빠지는데 끝점에서부터 출발점으로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길 찾기가 쉬운 거예요. 이 부부 문제도 한번 그렇게 거꾸로 미로찾기처럼 생각해보자. 그래서 황혼기 그 중년기부터 한번 신혼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중년기 때 어떤 모습이실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는 빈둥지 신드롬이라는 그런 증후군이 있어요. 교육열이 높다 보니까 자녀가 부모 의존도가 높아요. 그래서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뒷바라지하고 그러다가 자녀들이 또 학업으로 유학을 가거나 또는 결혼해서 또 출가를 하게 되면 집안에 자녀들이 없고 부부만 둘이 이렇게 남는데 특별히 이 자녀들을 떠내보고 난 다음에 이 상실한 마음 때문에요. 우울감이 아주 깊어서 힘들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단둘이 남은 부부가 무엇을 할까요? 중년기 황혼기에 부부만 남는구나. 이 결론을 보고 내가 이 신혼기 또 자녀 양육기를 생각할 때 둘만 남았을 경우를 생각해서 지금 갈등하며 용서하지 않고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 내가 빨리빨리 갈등들을 회복할 것인가? 또 자녀 양육이 어렵죠. 어려우니까 그렇게 갈등할 때도
함께 마음을 합쳐서 전우애를 가지고 그렇게 해결할 것인가? 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인생 살다 보면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또 함께 갈 때도 있지만 또 홀로 갈 때도 있습니다. 인생 90이라고 봤을 때 자녀를 얼마나 오랫동안 품에 안고 키울 것 같습니까? 길어야 10년에서 15년이에요. 그런데 평균 연령이 한 120살쯤 되면 90세까지는 그냥 건강하게 산다 했을 때요. 한 60에서 70년을 그냥 부부가 살아갈 때 싸우고 살 것인가 화목하게 살 것인가, 이거는 지금 내가 자녀 양육기에 갈등을 할 때 용서할 것인가 화목할 것인가, 이게 지금 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어요? 황혼기에 또 홀로 남았을 때, 그렇게 두 부부가 남았을 때 화목하게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부부 갈등 안에서 피할 수 없는 전쟁이지만 해결하고 나가야 되는, 화목해 하는 직책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갈등하면 피차 물고 먹으면요,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말씀이 가슴 안에 새기면서 화목해 하는 직책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가슴에 담고 주님 가신 길 순종하며 살아가며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 이루는 우리 모든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살아가면서 이 다름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그 관계를 풀어나가는 숙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것 같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통해서 시작을 하지만 갈등이라는 건 단순히 넘어가지 않거든요. 우리 목사님 황혼기를 생각하고 이제 지금을 살아라 그랬잖아요. 안 보여요. 황혼기가 안 보여요. 지금 아직까지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모난 모습이나 부족한 모습만 이렇게 딱 보이거든요. 이 잠언 18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 뭐 어렵다가 아니라 제가 볼 땐 안 된다 이렇게 들리고요.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과 같으니라. 문빗장이라고 하는 건 때로는 열려야 되고 때로는 잠겨야 되거든요. 항상 잠길 수도 없는 거고 항상 열어놓을 수도 없는 게 문빗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갈등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부르지 말아야 될 찬송가가 보아라 그 화목한 우리 집 어린 찬양들 있잖아요 보면요.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 5월달 가정의 주일날 예수 믿는 가정 나와가지고 딱 그거 보면서 짱 믿는 가정 있는 분들이 막 울면서 하나님 저도 저런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때 깨닫는 거예요. 52주 중에 딱 한 주만 단합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 갈등이 있는 거예요. 저희 식구가 저랑 아내랑 아들하고 딸하고 있거든요. 외식 갈 때마다 외국인들 만나는 것 같아요. 아들은 육식파예요. 우리 딸은 또 국수를 좋아하고 면 종류 좋아합니다. 저는 한식 좋아하고 아내는 아니라고 하는데 분위기 좋은 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비싸요. 나는 이렇게 막 그냥 한 7천 원, 8천 원짜리 이렇게 싼 마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꾸 그러는 거. 아들은 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늘 고기를 그렇게 구워 먹어요. 못 알아들으세요? 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다 태워버려야 되는데 하기 전에 오늘 안 맞는 것 같아요. 전체 패널이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늦었죠. 계속 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뭐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요. 근데 이게 진짜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는 좀 이렇게 좀 맞춰줘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선택하는 건 백화점 푸드코트.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제일 좋다. 참 어려운 거예요. 이런 모습 저런 모습. 근데 저는 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려고 하지 마라. 불가능하다. 오히려 이해하려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 더 미워지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했던 행동도 다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받아주는 사람이 사랑이라고 할 때 그게 사랑인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들 그러잖아요. 아침밥 못 먹는데 사랑이라고 먹으라 그러면 걔는 설사합니다. 그건 안 맞는 거거든요. 사랑은 상대방을 위한 건데 그건 그 다음에 일어나야 될 일이고 첫 번째 나에게 일어나야 될 일은 이해의 빗장을 먼저 푸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돼요. 아내가 살아온 배경 그리고 그렇게 말했던 이유 조금씩 알면 이해하면
사랑의 빗장이 조금씩 열릴 수 있더라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특별히 이제 자녀들이 청소년기에 있을 때 제가 꼭 말씀드리는데 대화하지 마십시오. 안 통합니다. 말을 하면 안 돼요. 밥을 줘야 돼. 밥을. 밥을. 특별히 아들들은 고기. 밥을 줘야 돼. 고기. 제 아들 녀석이 연애를 하고 있거든요. 저하고 되게 친해졌어요. 엄마가 돈을 안 주거든요. 저한테 깨똑으로 아빠 그러면 저는 이게 천국의 음성이 돼요. 바로 제가 답을 써요. 얼마? 그러니까 아빠 얼마? 엄마. 감사해요. 이렇게 바로 이제 문장이 아름답게 매끄럽게 가고 그 다음에 우리 둘은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자. 아, 내가 당신 줬어? 이렇게 물어보면 네. 우리 이제 또 그 유관순 열사의 후예 답고 네. 절대 그런 일이 입을 열지 않지. 절대 그런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거죠. 아내가 보면. 그럼 자기 말을 안 듣는데 제 말을 잘 듣거든요. 자본주의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때에 너 이 돈을 왜 쓰냐라기보다는 좀 필요한 걸 채워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 보면. 그리고 딸아이도 마찬가지고 조금은 좀 바보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지. 거기서 뭐 팩트 체크를 하고 그 뭐 어떻게 할 건지 조우고 이렇게 공병대도 아니고 기름치고 조우고 돌리고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 조금 바보스럽게 사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 조금은 여지를 두고. 그래야 여러분 문빗장도 틀이 딱 맞잖아요. 문이 안 열립니다. 문이 안 닫힙니다.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인생은 여유라고 하는 사랑이 있어야 서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문과 같아요. 문. 꽉 맞으면 열리지도 닫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도 한 번은 닫힐 뻔했는데 요즘 조금씩 서로 기름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린 자녀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린 늘 교회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다 보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서로의 관점이 다를 수 있잖아요. 요즘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길을 좀 주십시오. 여유를 주셔서 받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문의 진짜 역할 열려야 될 때 열리고 닫혀야 될 때 닫힐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유를 좀 주십시오.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는 고집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 그리고 우리 안에 있으신 성령님이 역사하실 그 여유의 공간을 오늘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요즘은요 좋은 자동차는 잘 달리는 자동차가 아닙니다. 안전장치가 잘 되는 자동차죠. 요즘 달리다가 멈추는 차는 거의 없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유사시에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안전하게 그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잘 보호하고 또 위험해서 지켜낼 수 있느냐. 그래서 좀 생소하긴 하지만 뭐 ABS라든지 그 타이어 잠김 방지 장치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눈길 같은 데서 얼음길 같은 데서 그 바퀴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꽉 잡아주는 그런 장치들. 혹은 우리가 잘 아는 에어백. 그죠? 충돌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운전자나 승객들을 지켜줄 수 있는 에어백들. 요즘은 뭐 여러 개가 장착돼 있어요. 저는 우리 가정에도 이러한 에어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각자가 노력하고 또 잘 배우고 뭐 세미나 참석하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애쓰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충돌과 사고들이 우리 가정에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런 충돌 사고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는 행복한 가정의 에어백은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나를 못 박는 것. 목사로서 저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위한 혹은 뭐 그 화목한 부부를 위한 세미나를 참 많이 하고 설교도 벌써 지금 한 교회를 29년째 섬기고 있으니까 가정에 대한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어요. 1년에 최소한 한 번 이상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제 자신이 화목한 가정, 행복한 부부 서로 이해하고 다투지 않는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의 접근의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러면 훨씬 나아질 겁니다, 이러면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모릅니까?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는다는 걸 모릅니까? 싸웠을 때는 어떻게 그 화해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남편이로다. 나는 곤고한 아비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오.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의 법을 압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선하게 살 수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뜻대로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나는 배운 대로 해보려고 하지만 불가능하다. 그것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또 다른 법, 우리의 욕심과 죄성이라는 속성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저는 두말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당신을 못 박으라. 가정에도 당신이 못 박아야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내 노력, 내 수고로 되지 않는 것,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걸 제 자신이 그렇게 그 임상해 본 거예요. 실천해 본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살면서 37년 부부로 살면서 또 자녀들 키우고 손주들 함께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싸움이 있었겠어요. 그러다가 깨달았습니다. 아, 저 사람이 죽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행복한 가정에 그 법을 터득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내 자신을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갈220 갈라디아서 2장 20절 법칙이라고 네. 돌아서서 갈220 테나마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무엇인가 방법을 터득하고 수단을 습득한다면, 훈련한다면 훨씬 나아지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으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신다는 것.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가정에서 십자가에 당신을 못 박으십시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을 때 살아나 역사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뭘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를 살아내는 종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종교입니다. 고마우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당신이 가정에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진심으로 우리 듣는 시청자들과 또 함께하는 모든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내가 너를 통해 승리하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내가 너희 부부, 너희 가정 책임지리라. 너희 목회, 내가 책임져 주리라. 말씀하심을 듣고 아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남의 편이구나 해서 줄여서 남편이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다고 맞아. 하고 바로 옆에 누워있지만 등을 돌리고 누워있으면 지구 한 바퀴를 돌아야 만나는 아주 먼 사이가 바로 부부 사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의 표현 오늘 들으면서 이것도 참 리얼하네 싶은 게요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테니 조심해라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부부 문제에 관해서 정말 세상에도 정보가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 부부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들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고 관계와 회복이 어려운 이유들을 오늘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는데 사랑은 나 어디 가고 이렇게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지 우리 본격적으로 좀 질문을 해보죠. 네, 본격적으로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이 전쟁이 되는 갈등의 골짜기를 뛰어넘기 위해 드리는 질문 타임! 네, 첫 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게 있잖아요. 믿는 사람도 발등 찍힌다는 이 부부 사이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이 우리 현실적인 질문이다 보니까 김현실 목사님께서 대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은 저희가 결혼할 때도 저 이제 결혼해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 한 분이 안해주셔서 사랑은 오래 참음이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래 참을 게 있나 라는 의아함을 갖고 결혼을 했는데 그래 오래 참아야지 라고 할 때가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치만 알지만 서로를 상하게 하는 말과 행동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도 조금씩 얘기해 주셨지만 요거는 그래도 좀 알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말과 행동 현실적인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뭐냐, 이제 끝이야. 이제 그만해. 맞아. 이것은 아무리 심각하게 싸워도요, 그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꼭 부부가요, 싸울 때요, 자녀만 끌어들이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다 끌어들이면서 싸우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특별히 구역예배. 구역예배에 가면은 꼭 그런 부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내 말이 맞는지 한번 들어봐. 그러면 부부가 아니 내 말 좀 들어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구역예배를 상담실을 넘어서 법정으로 변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얘 다 듣고 난 다음에 아유 남편이 잘못했네. 내지는 아유 아내가 좀 잘해지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아니 무슨 말을 듣고 지금 그런 말을 하는 2차전. 거야. 그러면서 다시 처음부터 들어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역예배가 아주 길게 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 부부만 안 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또 이런 부부들이 있어요. 꼭 부부싸움을 하면 친정집으로 쪼르르륵 가든가 예, 마마보이들 엄마한테 쪼르르륵 가서 내가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듣고 어떡하겠어. 속상하죠. 속상하지. 얘 왜 걔가 그런데니. 아, 걔 뭐 사위가 그런데니 또 뭐 며느리가 왜 그런데니 그러면요 이 자녀 싸움이 예 양가 부모 싸움으로 변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나오냐면 예 네가 돈이 없니 얼굴이 이쁘질 않니 뭐 이러면서 부모님들 예 그만해라 그만해 내가 먹여 살릴게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제가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즘 유행하는 단어 있습니다. 조손 가족 조선이 아니에요. 조손. 조손. 부모님과 손주가 살아가는 것. 맞아요. 부부가 이혼하고요. 손주를 조부모에게 맡기고 일하러 가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허리 디스크에 뭐 무릎도 아픈데 그 손주 보느라고 진짜. 그리고 이혼하고 결혼이 쉽진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괜히 부부싸움에 끼어들었다가 정말 끝까지 그렇게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끝이야 라는 거 하지 말고 자녀든 구역이든 부모님이든 끌어들이지 않고 끌어당겨지지도 않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꼭 지켜야겠어요. 네. 네. 저도 요즘에 그 친구들이나 주위에서 결혼한 친구의 말을 들어보면 같이 살면 살수록 말이 더 안 통한다는 이런 신비로움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따라 듣고 나서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렇게 말이 안 통하고 꼴도 보기 싫을 때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좀 해결법 좀 알려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방법은 사실 잘 모르겠고요. 이제 그
좀 인생에 기술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방법이나 뭐든지 간에 신앙적으로도 얘기할 때 뭐 저도 아버지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늘 성경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그 저기 전문 용어라서 이렇게 조진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어떻게 했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이제 다음에 얘기를 했죠. 그 다음 절도 읽어라.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늘 싸웠단 말이에요. 그럼 맞지. 이제 이게 제일 큰 문제는 말씀이라고 얘기하지만 누군가나 그 말씀으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행위가 되게 위험하고요. 또 하나는 서로가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솔직히 인정하지 않으면 백날 뭐 첫날 뭐를 해도 부부 세미나를 뭐 365일 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조금씩 이 감정이 치솟을 때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조금 가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인지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 함께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가족들끼리. 그 이분이 부산을 여행 가는데 차를 타가지고 아들 둘인데요. 5시간 내내 싸웠다는 거예요. 가서 기분이 다 잡혔어. 그 한 번은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그래서 아 첫째 아들은 기차 타고 가고 둘째는 또 그 뭐 이렇게 버스 타고 가고 사모님하고 따로 갔대요. 그리고 몇 시에 부산역에서 만나자고 한 거. 너무 좋대요. 그게 기술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꼭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교통비를 줄여야 된다는 목적도 있겠지만 더 좋음을 위해서 좀 허비할 수 있는 그게 스킬이라고 생각해요. 굳이 꼭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좀 그 더 진짜 참된 가치를 위해서 또 다른 가치를 투자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함께하기 위해서 그게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적어도 필살기는 있어야 돼요.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돼. 이것만 하면 좋아한다는 거 한두 가지는 알아야 돼. 싫어하는 것들 좀 알면 좋아요. 정말 싫어하는 거.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이게 이제 성경책보다 두꺼워요. 그게 좀 힘들긴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두 번째 문제고 오늘 녹화 빨리 끝내. 네, 그래서 이제 그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한두 가지만 네. 이제 알고 그거에 대해서 좀 내가 약속을 어길 때가 있으면 양해를 구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서로가 서로가 그런 거 그쵸. 하나씩 해주잖아요. 근데 사실은 엄청난 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이렇게 맞아요. 막 부처 반상에 뭐 신설로 차리고 뭐 풍악을 울려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작은 거 이렇게 아주 뭐 장미 한 다발에 뭐 다이아 이런 거 하나 있고 이렇게 하면 다 마음 풀리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예를 들면 작은 거 하나라도 그러니까 아내가 이런 거 같아요. 아침에 저는 그러니까 아내가 좋아하는 게 음악을 틀어주고 커피 한 잔을 내려주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 하나만 싸다 해도 할 수 있겠다 나도 고맙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지 그러니까 그런데 싼 게 있거든요 보면 다 비싼 것만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인생의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자꾸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막 주님 어떻게 할까 저 원수를 그냥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말하지 말고 조금 인생의 기술 하나님 우리에게 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일반 은총적인 지혜도 주셨으니 좀 배우기도 하고 익히기도 했는데 자꾸 막 예수님 끌어들여가지고 그분도 나름 바쁘신데 자꾸 이제 그 남편 사이에 주님 저 사람 어떻게 벌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힘든 거고 지금 나 들으려고 하는 소리 아니 아니야 주님 영광받으세요 다 들려받지 마세요 그런 효과 좋은 팁을 두 가지 알려주셨는데 정말 이 박대남 목사님의 깊은 속을 한번 들여다보고 끝나지 않으면 오늘 안 끝나거든요 네. 그래 그냥 좀 깊은 속 한번 들여다보실게요 지금 몰라서 코를 해 한번 들여볼게요 네. 아니 그래서 아까 전부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막 얘기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을 때 아 신랑을 박으면 박았지 나를 계속 못 박겠다 막 이런 생각을 좀 할 때도 있잖아요 네. 근데 참고 참다 보면 그래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해야지 까진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를 십자가에 못 받고 아 그건 알겠는데도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갖고도 너무 노엽지 않고 슬프지 않고 우리가 더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이걸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해서 묵상하는 건 로드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났거나 어느 사업하다가 실패를 했어도 우리는 실패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화가 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얘기는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기술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참 많은 정보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 기본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정말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죄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떤 철학자가 얘기했듯이 대부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이기심이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얘기는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기술을 터득하고 습득하고 훈련하고 배우되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군가가 확고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결정되지 않으면 제가 볼 땐 그건 세상에서 듣는 어떤 자기개발 세미나나 부부행복 세미나나 뭐 관계 세미나나 전혀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우리 안에는 예수가 있잖아요. 근데 부부관계도 사실은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된 상태에서 우리 부부의 주인이고 가정의 주인인 상태에서 모든 스킬이나 모든 테크닉들이 이야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면 그냥 우리 재주만 남는 거잖아요. 우리 기술만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십자가를 못 박은 사람은 자기 힘으로 못 내려옵니다. 십자가를 못 박은 사람은 앞만 보게 돼 있죠. 한 방향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거잖아요. 심지어는요,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게 죄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에 맞는 거, 내 주장을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게 답인 거죠.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고 우리 부부 사이에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생각에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랑하고 나는 점점점 사라지고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문제 해결의 방향인 거죠. 나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피할 수 없는 사랑과 전쟁 오늘 함께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용기도 있어야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위기를 이렇게 건너면서 더욱 우리의 사랑이 좀 굳건해진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실전편 그래서 우리 뭐 성도들도 그렇고 또 이렇게 후배들이 이렇게 보면서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의 개인적인 좀 경험들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럴 때 나도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짜 끝내야 되나라는 그런 정말 그 위기 그런 걸 통과하면서도 아 아니야라고 하면서 그 끝에서 정말 붙들어 주었던 그런 힘이 무엇이었는지 그런 이제 우리 각자 우리 목사님들의 경험들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부부가 갈등할 때는요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신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얘기하는 10월드 이 세 가지가 문제가 생기는데 이 가정은 이 세 가지 문제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남편분이 어디서 바람이 들었는지 막 주식이 한 대 올랐던 시절이 있었는데 무리하게 돈을 끌어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아주 많은 빚을 지게 됐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상실한 마음, 허무한 마음들을 또 오빠 또 찾아오신 분 때문에 네. 그 오빠.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갈등이 그러니까 3종 세트가 다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아우 그래가지고 이 가정이 회복되겠나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신혼 때부터 제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착한 남편에 정말 착한 아내였는데 이거 어쩌면 좋나 싶은 거예요. 근데 이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상담을 하면은 이제 이혼을 막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상담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제가 상담을 해줬어요. 어휴, 지금 이혼하면 손해가 많을 것 같다. 남편이 빚이 많아가지고 위자료를 받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는 좀 안 되니까 좀 참았다가 회복된 다음에 이혼하는 게 어떻겠냐 이제 그렇게 현실적으로 상담을 했어요. 연장법을 쓰죠. 그렇죠. 이제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니까 기술적으로 그랬더니 이분하고 워낙 오래된 관계니까 저의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래 이 위자료가 문제가 아니라 아, 좀 참아보자는 메시지구나. 그리고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정말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정말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을 쳤는데요. 그때 힘들었던 게 얼마나 힘들었던지 20kg가 빠졌어요. 누가요?
여자분이. 어. 혹시 필요하시면 도미거리 가지고 주님께 매달리면 되겠습니다. 아, 예. 20kg가 빠져서. 어. 어, 이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체중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몸에 암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암을 고치고 회복하고 수술하는데요. 이 진통제가 듣질 않아서요. 장기를 끊어내고 생사를 막 이렇게 잘라내는 그런, 그래서 그 아무는 과정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살 찔리고 찢기고 이런 고통을 똑같이 겪은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거예요. 남편이 자기 힘들 때 고마웠던 것도 생각하며 회개도 하고, 그리고 또 남편도 자기 때문에 이 가정이 풍지박산이 된 것도 회개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어,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지는 게, 자녀도 이 부부 갈등 사이에서 아주 반항기를 겪고 힘들게 있었는데요. 나중에는 얘가 비전을 발견했노라고 그러면서 정신 차리고 완전히 회복됐잖아요. 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 끝장을 내야 다 시원할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도 조금 기다리면, 또 주님께 매달리면, 우리 박태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에, 아, 이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시구나 하고 고백할 때 그 끝장내고 싶은 마음을 참아내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것 같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발현되기 시작하는 것은 저는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통증은 하나님의 기적의 전조다. 갈등 없는 결혼 생활은 허상이에요. 다른 사람이 만났어요. 다른 세계가 만난 거예요. 맞아요. 다른 민족이 만난 거예요.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내가 7살 차이 나거든요. 아무것도 모를 때 24살에 결혼했어요. 그럴 때 결혼을 해야 될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착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40이 다 돼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하면 안 되는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상담을 했거든요, 아내가. 그 나빠졌어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막 직면을 하라 그러고, 자꾸 뭐 테스트 하라고 그림 그리라 그러고, 그 뭘 자꾸 하라고 해가지고 너 이상하다 그러고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옛날 어른들 말씀이 있는데 내가 크게 잘못했구나. 근데 제가 딱 그게 있었어요. 어, 제 안에 잘못된 그 프로그램 입력이 딱 돼 있었던 거예요. 아내에 대해서. 왜냐하면 전 아내를 엄마의 모습 속에서 아내를 자꾸 발견하려고 그랬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다 맞춰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정서적인 무의식적인 폭력을 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내가 점점 자라나고, 근데 제가 그 믿음은 탁 주시더라고요. 맞다, 내가 인식이 전환돼야 된다. 아니고 내 인식은 안 바뀌고 너만 바꾸려고 하니까 그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그 시간, 그게 믿음의 시간이고 이 통증의 시간이 결국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가 낳은 참된 노후라고 하는 건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두 사람의 행복한 관계가 전제되지 않으면 억만금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다는 건 그냥 한 번의 현상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끊임없는 역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참 우리 인생에 갑자기 포도주 떨어진 잔치 같은 삭막함이 가정에서 흐를 수 있다. 근데 그때 주님 앞에 집중하고 이 문제를 내 의식이나, 그럼 사람은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돌아가면 끝이 딱 보이거든. 끝을 생각하고 말을 해버리고, 끝을 생각하고 행동해버리면 결국 끝을 앞당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이 반드시 개입돼야 되거든. 아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아, 우리 인생이 진짜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의 말씀이고, 물을 채워서라도 순종할 때 포도주가 되는 거고, 홍해 앞까지 가면 길을 여시는 거고, 모든 고통이 전주로 있지 않은 기적은 없었다. 혹시 여러분들 속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 때 사실은 뭐 울폰 모시고 또 이렇게 믿음의 좋은 사람들의 간증도 들으시고 티가 그러면서 네네 같이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살아가는 게 진짜 필요하지 않을까. 아, 네.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 어, 사실은 이게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모든 영역에서 실천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창세기 3장 16절 말씀에 여자가 남편에게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저주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뱀을 먼저 저주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앞으로 그 해산하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다음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이 뭐냐면 너는 남편을 원하게 될 것이고 남편을 갈망하게 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완전히 주종관계, 귀속관계로 돼요. 지금도 사실은 보면 우리의 대부분의 싸움이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면 제 아내와 저의 지난날의 싸움이 사실은 파워게임이었어요. 그게 원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신처럼 되리라고 하는 사탄의 말이 뭐냐면 너도 하나님처럼 네가 옳고 그름을 네 스스로 판단해서 네 기준에 따라서 네가 하나님처럼 행동하게 될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됐어요, 사실은. 그 결과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 모든 관계가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원죄에서, 지난날의 모든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은 그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정립을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서로 누가 누구를 다스리거나 누가 누구를 갈망하는 존재가 이제는 아닌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나올 때 제 아내는 반대를 했어요. 한국에 이제 그 목회 그 현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자네 교육도 그렇고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상상도 못했던. 당신 그럼 그냥 가. 가서 당신 거기 좋으면 난 절대로 안 나갈 거니까. 그래서 제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이게 진짜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그 깨달음이 있어 내려와서 아내에게 그랬어요. 나는 혼자는 절대로 안 갈 거야. 내가 만약 주님 앞에 나가서 난 목회 열심히 하느라고 이혼도 하고 난 못 따라오겠다는 여자 버렸습니다. 저 잘했죠? 그게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걸 거라고 저는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네 가족 어디 있니? 물론 또 이거 믿는 사람만 듣는 거 아니잖아, 목사만 듣는 거 아니잖아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인 건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 그래서 돌아와서 아내에게 그래 나는 내가 원하고 내가 지금 결심한 대로 안 돼도 당신하고 끝까지 갈게. 그랬더니 집사람이 보따리를 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제 아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내가 내 자신의 고집을 그건 심지어 아니 목회하러 가겠다는데 이 여자가 방해를 해? 근데 그것도 제 고집이었던 거죠. 그때 제가 내려놨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저희를 승리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죄부터 해결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뭔지. 한쪽이라도 좋아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게 사실은 모든 행복의 시작이고 모든 평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아직 이루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정말 피차 멸망하지 않을 길로 갈 수 있는 방법들 한두 가지라도 좀 마음에 은혜가 되는 대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생각들이 아주 각자 다 많은 표정이신데 오늘 어떤 시간이셨는지 짤막하게 좀 나눔 해볼까요? 저는 조카한테 이모부랑 이모는 여사친 남사친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최근에 들었어요. 굉장한 칭찬이더라고요. 아 그만큼 우리가 많이 성장했구나. 기다려줄 줄 알고 조금 서로의 방식을 이해해주는 그런 관계가 결혼 20년도 안 됐는데 됐구나, 되어가고 있구나. 참 감사했고 오늘 또 저희 부부가 달라졌던 것들을 맞춰가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또 믿지 않는 분들이 혹시 봤을 때 아 원래 사람은 다 저렇게 다른데 아 서로 맞춰가는 부분들 아 또 거기에 십자가가 있으면 예수님이 주인이 있다면 아 우리도 회복할 소망이 있구나 끝장난다 라는 거 말고 좀 기다려보자 이런 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많이 생겼어요. 네. 좀 한층 가벼워진 마음으로 끝인사 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피할 수 없다면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과 지혜롭게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와우.